권영진 대구시장의 원점 재검토 발언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우환 미술관에 대해 대구시가 건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반대쪽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우 기자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우환 미술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우환 미술관을 건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확대 해석해 보도하자 권 시장은 추진 과정과 반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예정대로 이우환 미술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도시 브랜드를 올리고 또 관광 자원하고를 연결하고 자라나는 학생들도 또 이게 학습장이 되는 어떤 그런 세계적인 어떤 명소가 되리라고. 설계비 17억 원을 포함해 터 매입비 등 이미 3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대기업을 유치하듯 미술관을 유치했기 때문에 포기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겁니다. 미술관 유치 과정에서 작품 수집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아직 마무리가 덜 됐기 때문이라며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세계적인 작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관 선생님 지금 베르사유에서 그 초대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빠서 좀 그런 좀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 늦어도 하여튼 연말까지는 참여 작가를 빨리 확정 짓도록. 대구와의 연고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 유명 미술관들이 대부분 작가의 연고지를 따지지 않는다며 큰 틀에서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인성과 이퀘대 등 대구가 낳은 거장들의 작품도 상설 전시장을 검토하는 등 반대 의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